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전에 선익 시스템을 2만 원대 네. 말씀드리고 그 종목이 이제 최근에 4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좀 주가의 상승폭이 컸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익 시스템과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라온텍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크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는 좀 국내에서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관련 리포트들이 좀 상당 부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뭐 AR 글라스라든지 빔 프로젝터 그리고 차량용 HUD라든지 굉장히 사용처가 좀 넓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저 이 소형 패널 중에서 이런 DPI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좀 포트폴리오가 넓고요. 또 개발되는 이런 이슈들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선익 시스템과 라운텍이 가장 먼저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인 상승력이 나오고 있고 선익 시스템과 라운텍 모두 다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정도 힘을 굉장히 좀 응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WWDC가 이런 이슈 소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애플 이슈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슈 소멸로 좀 주가가 많이 좀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회사들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기들에 대한 오픈 예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말 퀄컴 과 이제 AR 글라스를 좀 발표를 했었고 또 이제 LCOS라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상 이 해당 부분이 이제 초미세 픽셀로 좀 구현한 거고요. 이 지금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 자체가 기타 이제 LED 비교했을 때 소형 LED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R 글라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데 결국엔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많이 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탑재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관련된 기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익 모델 자체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에 대한 칩 모듈을 만드는데 이거 해당 부분에 이제 좀 탑재를 하는 기술력은 사실 국내에서는 이 회사가 좀 유일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독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수급 쏠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외국인의 거래량을 보시면 이 거래를 연달아 조금 강한 기조가 나타났거든요. 이제 고가 라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주가에서 상승력을 좀 크게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들이 전부 다 이 해당의 주가를 좀 상승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뭐 꽤 많이 올라왔는데 주가가 네. 그렇다면은 뭐 손절가라든지 목표가 는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신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해당 종목이 아마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단연 이제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을 할 겁니다. 뭐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한 약 3배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 상장할 때부터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는 주가의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이벤트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가 지금 최고단에 있기 때문에 매물벽이 없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차익에 대한 욕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5,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사실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현재 주가보다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상당히 한번 크게 좀 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좀 우상향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1차적으로는 15,5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로는 17,0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15,500원대는 그렇다면 네. 애플의 개발자 회의랑 엮어서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슈가 소멸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는 좀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산업 자체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애플의 이런 개발자 이슈가 없더라도 사실 15,500원은 천천히라도 네.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그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이슈로 WWDC를 네.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일부 눌림목이 나오면 그 비중 다시 한번 추가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1,000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해당 종목이 만약에 주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눌린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인 삼성발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포켓몬고 관련된 개발사 이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로 접근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운용 기간은 좀 늘어나겠지만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한다.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